헐, 벨린데 이거야? 마이 턴! 적군 턴! 아군 턴! 적군 턴! 아군 턴! 적군 턴! 마이 턴! 적군 턴! 마이 턴! 아군 턴! 적군 턴! 적군 턴! 적군 턴! 마이 턴! 적군 턴! 아군 턴! 아군 턴! 마이 턴! 오. 적군 턴! 지금 보기야? 아군 턴!
독약 먹었나? 아, 동물 분해탄이구나. 마이 턴. 각을 망가뜨리는 방법을 써야 되겠어요. 아, 절로 튀는구나. 아군 턴. 마이 턴. 우리가 해냈어요. 뭐 이런 것도 보여줘? 됐고요. 팀 기어도 됐어. 됐어. 보통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거 클래식 맞아? 되게 오랜만에 제가 이거 포트시스를 해봐가지고 보상 받고 보상 받고 보상 받고 이게 클래식이고요. 그리고 한번 리얼 대난투로 한번 또 가볼게요. 여러 명이 적도 문제 없어요. 됐고. 카드 가져. 멀티탱크. 또 벨리야? 이거 맵 누가 정하는 거야? 뭐 또 자리도 내가 제일 없어. 이거 막장 대결이죠. 튜토리얼에서 배웠었는데 그 아 이거 오토로 돌릴 수 있나? 에이씨 나갈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 명이 적도 문제 없어요. 리얼 대난투. 이게 오히려 약간 그런 조준 수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새벽 시간대라 사람들 잘 안 온다.
전부 클랜 없네. 오, 자리 제일 좋다. 피를 채워야 돼. 어, 이렇게 가이드? 제가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 그 이거를 한 번에 아홉 발씩 쏠 수 있어서 제가 이걸 이걸 달려? 그리고 좀 기다려야 되죠. 저거까지. 그리고 여기서 좀 기다려가지고 뭐예? 아, AP 속도가 두 배가 그러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도 좋겠죠? 이거는 이렇게 발사 가이드가 있네.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 가연장 로켓 포! 와, 이거 개좋다. 이 기술. 나도 맞고 니도 맞고. 기다릴게요. 나 쿨타임 중이야? 포탄 3배 적용. 아, 그러면 더블 파이어. 헐, 발사 안 됐어. 졌으니까 획득 못했겠죠. 오래 한번 다시. 여러 명이 족도 문제 없어요. 대난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전 이거는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한번 그냥 이 포틀스에 그 한번 그 녹화해본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리얼 대난투라고 그 모바일 게임용 가이드 같은 게 있는 거 한번 그냥 적응하는 거 해볼게요. 지금 아까 클래식 무대 했다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매칭이 안 되네. 하, 기다리는 동안 저는 당 좀 채우기 위해서 이걸 좀 끌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불금 좋다. 나 어디니? 자리 제일 안 좋은데? 커피베이는 뭐야? 헐. 다시 쏴야 되겠다. 되겠다. 이동해야 되겠다. 죽었어. 피아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죽일 수 있겠어. 야 도망가. 야 쳐봐. 이게 더블 쓴다는 게 아따. 야, 빨리 도망가. 현장 로켓포! 우리가 해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어쨌든 좀 힘들다. 좀 힘들고요. 이번엔 다시 한번 클래식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 명이 적도 문제 없어요. 역시 나는 오래전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클래식 모드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정신없다 대낮에. 그러니까 이거 대낮에는요 그 쿨타임 차면 그냥 공격, 자기 쿨타임만 차면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미친이 안 되네.
그거 나갈 순 없다. 안 눌러지네. 이거 좀 계산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 뭐냐 몇 초 이내에 이거 셋 그 상대팀 매칭이 안 되면 그럼 좀 나갈 수 있는 건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단 얘기예요. 좀 이런 점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갈 수가 없네. 아 대기시간 초과로 알아서 나갔네요. 그래 좀 뭔가 챙기기가 좀 힘들다. 즉시 상자 오픈해야 돼? 이거 좀 어렵다. 좀 다루기가 뭔가 어렵다. 여러 명이 족도 문제 없어요. 정말 빨리. 동굴 딱 케이블. 클래식은 약간 이런거 예전에 했던 그런 방식이죠. 우리가 어이야 적군 턴. 그 자리 그대로 있어야 돼. 아군 턴. 적군 턴. 지도가 이렇게 돼 있죠? 오야. 아군 턴. 빨콩이야? 와. 그 유명한 마이 턴. 공포의 빨콩이죠. 죽었어 이씨. 적군 턴. 적군 턴. 에이씨. 마이 턴. 죽었어. 적군 턴. 제가 이거를 좋아하거든요.
단타는 회복해야 되겠다. 아군 턴. 뭐해니? 아군턴. 딜조절하는 거야? 야 빨고 그런 데다 쏘면 어떡하냐. 젠장. 적군 턴. 야 빨고 먹고 끝났어. 겁내 무서워요 빨고. 도시락을 저렇게 주는구나. 적군 턴. 근데 좀 조작이 좀 어렵다. 아군 턴. 조작이 좀 많이 어렵네. 질 것 같으니까 나갈게요. 적군 턴. 자, 일단 저는 한번 대난투 한 번만 다 해볼게요. 적도 문제 없어요. 다크 팩토리? 여기는 처음 본 지도인데? 오, 나 제일 뒤에네요. 오, 나 이브금 좋은데. 자, 시작해볼까요? 고공샷! 이게 내 실력이죠. 멋지로 계속 가볼게요. 이게 스타일에 맞나 보다. 증폭벽이 나왔다.
이젠 너야. 죽어서 너. 끝났나? 우리가 해냈어요. 4대 0. 올킬. 이렇게 되는구나. 어쨌든 좀 되게 복잡하네요. 좀 모르겠어요. 그냥 가끔씩 그냥 포트스가 생각날 때나 좀 할 것 같지. 이게 그 몬스터 슈퍼리그 뭐 이런 것처럼 그 뭔가 꾸준히 키우는 맛은 그런 거 딱히 없는 것 같아. 그 강화 아이템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한다고 계속 그 멀티플레이 한다고 그 이게 멀티플레이를 그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약간 길어요. 몬스터 슈퍼리그는 그런 식의 이제 클랜 대항전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거 멀티플레이어 그 시간 기다리는 게 너무 그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일단 제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뭐 굳이 정말 몇 년 동안 열심히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이 포트리스 앱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